뭐 세어라 카노스 선수 뭐 가릴 것 없이 적보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대학파크도 발키리가 굉장히 강력한 맵인데 이라벤 먼저 나오네요. 네. 발키리 우리가 쓰겠다. 꼼꼼히 가제 투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테이크가 목적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밍 나와 있는 인원들이 생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생존하지 못할 경우 왜냐면은 생존하지 못하면은 도깨비가 해킹을 해서 발키리 캠을 뺏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와, 도깨비도 이거. 죽어버리고 아마로도 죽어버리고 마블 센스가 좋았습니다. 자 발키리를 잡긴 했지만 뭔가 지금 예상과 어긋난 샌드박스의 공격입니다. 왜냐면은 발키리는 죽어도 치에르세 GCR을 남기는데 도깨비는 죽어서 뭐 태블릿 뺏어가지고 해킹하고 그러게 안 되거든요? 아 성광탄 놓치는 타이밍, 성광탄 던진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래도 양각으로 깔끔하게 스텔러 아 저 교환. 이게 테마파크 방어의 무서운 점 하나거든요. 방어들이 좀 쫀쫀하게 네. 움직이기가 좋아요 확실히 체계적으로 그쵸. 초부터 이제 외로워진 아루카제가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예, 성광탄으로 한 조각을 가릴 수도 없게 되면서 양각이 나오게 돼요. 예. 어 로이보이 깔끔한 샷건으로 마무리. 멜로시 벤시도 있었네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선 핵쟁이도 못 이겨요. 아...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따로 전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EMP만으로도 충분히 벽을 열어낼 수 있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충격 스타트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 보일 것 같은데요? 핑이 찍혀 있었고요. 예 미리 놔둔 드론이 있었던 겁니다. 아 데미익도 인칸달러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집 말고 아지트 쪽 인원들의 눈을 가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왼쪽 편에 딱 붙여서 냉장고 쪽 휴게실 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도록. 이러면 인칸드라 들어가면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또 휴게실 인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 오, 보였어요 보였어요. 위험했어요.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샷건이 스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동시에 그래도 휴게실 내부 들어왔던 세어라도 잡아내줬고요. 데미 칸델라 쿠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네요.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카페로도 나 갈 수 있으니까 여기로도 신경 써라 해주면서 섬수 날려가면서 워든 순간적으로 못 보게 해주었고요. 하지만 아, 디퓨저 드롭이에요. 트레이드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1대1 랩핑이 네. 찍혀서 잡으러 가고 있는데 아, 안돼주는 잡지 못합니다. 로이볼. 잘 숨었어요. 로이볼 선수도 굉장히 재치가 넘치는 선수거든요. 무빙이 좋았습니다. 이야 마지막에 엎드리기까지. 샌드박스 역시 초반에 제거할 가젯 먼저 체크 진행해주고 있고요. 어이구! 아이큐를! 아이큐가 근데 그... 스모크 위치가 화장실이었었는데 반대편 화장실이었는데 현금 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잡힌 듯 합니다. 성광 튕겨서 오른쪽 구석 한번 짜이 하나 잡혀요! 아 여기서 아마 맵피 선수랑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아루카제 선수였는데 맵피 선수 먼저 잡히고 맙니다. 그래도 데미! 귀신의 집인가요? 양팀 모두 굉장히 지금 과감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와, 교환의 교환, 트레이드의 트레이드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네요. 반대편에서부터 그래도 먹고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네, 발키리가 이제 피킹을 하면 대각선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휴게실 각도 길게 보기 위해 성광탄 던지는 타이밍에 미테일러 하나 더 던져주고 아르카티스를 밀어넣어줍니다. 노마드 기압탄까지 깔끔하게 설치해주는데요. 로테이션 쪽만 가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러면 발키리가 또 기압탄을 제거를 해서 로이브 선수가 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가스탄 데미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려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스탄도 제대로 맞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갇혀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 잘 찾아냈어요 아루카제. 첫 킬입니다. 아 이게 레드핑이 지키네요. 킹이 지금 실시간으로 찍히거든요. 네, 드론이 안쪽에 놔져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샌드박스가 제일 원했던 거긴 하죠. 내가 찍는 건 되지만 너가 찍는 건 안 돼. 아 이게 네. 아마 마지막 엠비트로 선수가 뮤트 제머를 확인하면서 놔줬던 드론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논리폭탄과 드론과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논리폭탄까지만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아 이제 미사 선수도 성광탄을 한 번 더 던질 거다. 이 타이밍에 빈손인 적을 총을 들고 있지 않은 적을 잡아보자 했는데 세 명이 보고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섬광 던질 타이밍에 피킹을 해서 잡겠다는 앙크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어림도 없다. 와 이 원거리 사격을 이제 정통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이제 연막탄으로 A와 B의 중간을 갈라놓고 아련실 위치만 탈론 계속해서 이 먼저 피킹해서 인원들 끊어낼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엠비텔로까지 연막탄으로 이걸 가려줘야 돼요. 이 각을 그렇죠. 이렇게 가려주면 전부 시포 던지기도 전에 다운 예. 퍼뜨리려고 했으나 희망의 시포 아 너무 멀었어요. 희망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연막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하 동점입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이 가져온 테마파크.
카누 선수도 여전히 아래쪽에서 플랭킹을 노려주고 있죠. 오오오오, 이거 피해갔어요. 아, 이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데믹 놓치질 않습니다. 자, 예거도 잡힙니다. 항상 엠비텔러 선수가 뭐 트위치가 됐든 에이스가 됐든 반대편을 나중에 돌아가는 포지션을 잡아주긴 했었거든요. 인원수 맞춰냈고. 자, 세어라 더블킬. 어, 세어라. 하지만 반대편으로 어느새 들어온 엠비텔러. 아, 피킹 안 해주죠. 설치하는 거 소리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숨 참기 네. 장인 로이버이 이번에도 폭탄 뒤에서 아, 위치를 좋아하네요. 로이버이 선수 꼭 참고 기다리고 있었죠. 일부러 충격수류 탄 트릭 쉽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강화를 했죠. 네, 완마이 마그네틱 먼저 블록화되면서 수류탄이 오오오 마블을 정확하게 버티던 인원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저 입구 쪽에 있는 인원을 수류탄으로 깔끔하게 그냥 다리 저리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연막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각도 많이 신경이 쓰일 거거든요. 일단 인원을 최대한 한 명 잡아내고 가고 싶을 거예요. 어, 마그네 날아가 봤어요. 마그네 날아가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월샷이 안 돼가지고 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결국에는 삼거리 쪽에서 누워 있는 인원도 잡아냈고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엉덩이 같은 티나 세어라. 지금 걔 코에다 침 바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하지만 아, 예. 로이보이까지 마무리해주면서 이 로이보이 선수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드럼 빼꼼. 근데 확실히 저 약물 보관실 쪽이 약물실이 뺏어야 나중에 여차했을 때의 카페 쪽 푸시로 돌려주면서 뭐 카페 쪽 입력 열기도 가능은 하거든요. 솔리스를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드론을 좀 더 시원시원하게 굴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양각에서 버텨주면서 시간만 끌어주는 거죠. 저희 또 그냥 화장실 쪽을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있기는 한 게 하나 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대 트레이드가 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교환 싸움을 하고 싶으면 정리를 하러 가기는 해야 해요. 아, 근데 일단 사이트 외부에 아. 있는 인원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잘 오. 버티고 있는 상황. 아, 힘내고 있어요. 힘내고 있어요. 세어라! 디퓨저는 세어라 선수에게 있습니다. 어, 지금 에코가 캠이 없나요? 에코 캠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팀원이 봐주는 팀원이 없네요. 어, 해치 나카. 디퓨저 떨어뜨렸, 디퓨저 떨어뜨렸어요. 디퓨저 다운이긴 하지만 바로 챙겨서 네. 설치를 누릅니다. 어차피 지금 외부 화장실에서도 매피 선수 다운을 시켜놨거든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와! 가라케차! 이쯤 되면 사이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데믹 선수도 어느 정도 1대1 교전할 수 있는데 면접 피킹하는! 오, 위치 확인됐습니다. 위치 확인! 오! 위험했어! 와! 와! 마블 와우! 오늘은 마블 선수가 좀 기대될만 하다. 하품 스픽! 야! 저 그 아래에서 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펠을 타서 레펠 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딱히 아니네요. 어, 지금 자판기 쪽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어, 하지만 마블 이겨냅니다. 매피를 이겨내고 집을 했어요. 야, 이거 뭐 집념의 탈론이에요. 여기서 믿지 않습니다. 데믹 트리플킬. 하지만 그 데믹을 또 잡아주는 세어라. 자, 논리폭탄 한번 있고요. 아직 시간 여유롭고 세어라 선수가 디퓨저를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만 되면 설치 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전화 걸면서 마지막 위치 파악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아니, 사실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라인이 바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매트리스 쪽에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들어와서 가 눈을 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던질 수 없나요? 그럼 그 각을 로이보이 선수가 잡아내는 그림을 10호 여기서 안 돼요. 아, 로이보이는 공격 때도 이 위치를 좋아합니다. 폭탄 딜을 좋아하는 남자. 하지만 아르카즈. 어, 이거를 라이언. 아, 진짜 장전을 못했어요. 오요요요요요요요. 어휴, 저희가 심장이 떨리는데 소리 냈어요? 예, 장전을 못해서 두 명은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 잡혔습니다. 감당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와, 이게 데믹 선수의 알리바이가 트리플 킬을 해내면서 아, 이제 예전에 뭐 충격 수류탄으로 저 라테로를 오히려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패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도 종종 나오긴 했었는데 어제 은행에서 나왔죠. 그렇죠, 은행에서도 나오고 깎아치기. 하지만 데믹 선수가 뭐 충격 수류탄이 아니라 현재 근접알람을 들고 있다 보니 그건 힘들었습니다. 어, 뭐이 창문 피킹이 왔던 카노스를 잘 잡아내주었고요. 네, 오랜만에 킬이 나온 국보입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라테로 드론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걸로 봐서는 병려는데 쓰고 가젯 깨는데 쓰는데 다 활용한 것 같거든요. 네. 아이고. 아, 이렇게 되면 진지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면서 악의 눈의 생존율도 추구에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와, 여기서 침수로 매피 벽을 열어내고 빠르게 잡아내는 플레이. 이것도 1라운드에 마블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거든요. 돌려줬어요 그대로. 경기. 와, 그대로 돌려줍니다. 진짜 잔인하네요 양팀 모두. 네. 서로가
조금 더 배려, 양보를 해주지 않아요. 배려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양보를 해주질 않아요. 아, 1.5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먼 거리에서 연막까지 뚫으면서 보고 있어요. 맵이. 아, 보니까 연막을 던져서 통제실 해치를 낙하를 했는데 오. 워든이라서 아.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앞선 라운드 같은 상황입니다. 굿보이가 카노스 잡고 갑니다. 돌아가도 마음이 편하죠. 네, 굿보이선 충격초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마이트 차지도 막아낼 수 있고요. 우와! 와, 맵피! 진짜 와... 1.5배로 그냥 한 번 더! 와, 하지만! 이 먼 거리를... 예. 로이보이가 복수해줬습니다. 요즘 워든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2선으로 아루카제가 있습니다. 아... 맵피 잡아놨더니 뒤에 있는 게 아루카제. 오우! 아, 그렇죠. 계속 총이 날아들고요. 거의 안 빠져요. 그렇죠. 진짜 빠질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더 유리하고 먹어놓은 구역이 확실히 있는데 굳이 내가 빠질 이유가 있나? 아, 하지만 이러면 빠졌어야 했을지도? 아, 되는 거죠. 아, 빠질 걸 싶은 건가요?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저 방패는 뭐 어떻게 부수는 거예요? 곤시스로 부순 건가요? 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와우! 와우! 세월아! 아, 어, 모닥불까지 밀어냈어요? 자, 방탄카메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와우! 탈론! 와우, 진짜 아니 마블과 로이보이 이거 뭔가요? 진짜 이제 미팔 되는 거예요. 와, 이 샌드박스가 쿠킹 술탄 마블. 아, 로이보이 복도각 열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뮤트 제몬 아 이미 열었네요. 이미 열고 셀마로 소리 숨기면서 진이 완벽합니다. 어, 휴게실 라인업을 빼앗겼어요. 두 명입니다. 두 명. 그렇죠? 어, 휴게실 빼앗겼기 때문에 아케이드 계산 쪽도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상황이 걸려. 탈론. 하지만 3대 이상 3대 1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로카즈만 남아있는 상황? 아, 이게 아, 디퓨저를 일단 주워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드로닝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는 진짜 깔끔하게 드로닝 혹은 재민이 총소리, 총소리 들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미 로이보이 선수가 허리를 자르고 있죠. 예. 자, 일으키면서 4명이 됐습니다. 아, 이걸 10호를 넘겨서 누굴 잡기도 애매하고. 자! 카, 오늘의 키플레이어 카노스! 네, 이렇게! 어, 마지막 퀵캠 한번 볼까요? 와우! 야, 완벽합니다! 에이조 1위로 올라온 탈론이 이제 결승 진출이자 메이저 확정까지 한 세트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젠드박스가 선택한 맵에서 탈론이 승리를 했고 탈론 왜 그들이 먼저 조 1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면서 네.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탈론의 MVP는 어떤 선수일까요? 확인하시죠! 바로! 아, 미사! 미사 선수! 네. 뭐 미치고 팔짝 뛰게 하는 존에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버그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층을 이겨내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뭐 그는 아마 MVP를 확신하고 얼짱각도에 그의 얼굴을 들이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경이라는 맵은 다른 말로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를 먼저 차단해줬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버티는 거 안, 우리가 변수를 못 만들면 너희도 단단할 수 없어. 무난한 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굉장히 정직한 싸움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라벤. 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테마 파크와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얘 전판 갖다 붙여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내놔고. 예. 뭐 경비실은 어차피 아직 안 뺏겼으니까 네. 목도 쪽 활용해서 아 이거 사무실 푸시니까 사무실을 우리가 좀 더 인원을 채워줘야겠다 라고 코를 내고 같아요. 아이고 수탄이 튀겨나서 큰일 났다. 큰일 나버렸네. 아래쪽에 이제 프로스트 매트를 제거하려고 수탄 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바리케이드가 좀 덜 부서져서인가요? 네, 덜 깨져가지고 아마 뮤트 제모 제거하려면 수류탄이라고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류탄이 없죠. 이렇게 되면 애매해졌습니다. 정말. 아, 그렇죠. 자, 일단 드론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아, 일단 프로스트를 좀 가두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부족해지면서 시각을 했기 때문에 애타는 건 샌드박스 게이밍 측이에요. 자, 그래도 이겨냅니다. 3대 3이 됐고요. 어, 구원을 충분히 줘서 미사 결국에는 한번 잡아주면서 계속 트레이드. 아, 로테이션을 보고 있는 안 긁혀요. 오! 엎드리면서 다시 눕는 로이보이. 엎드리면서 피했어요. 아, 서로 주고받는 게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네요.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아우, 월샷으로 그냥 아이고. 와, 정말 치열해요. 저. 와, 결국 마블입니다. 아, 근데 탈론 지금 움직임이 다들 이기는 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주면서 얘말로 마침 또 사이트도 아 맛있겠다. 이거 그냥 지금 들어가 설치해도 끝나겠는데요?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방탄캠 보는 인원도 없고요 지금. 아니 해치에서만 안 보이게 잘하면 이거 그냥. 자, 전화 걸어주고 하나 둘 셋 요이 땅 들어가서 설치. 1분
일부러 안쪽으로 더 들어가 설치합니다. 일부러 안쪽으로 들어가 설치하기 때문에 C4가 빗나갈 확률이 있어요. 소파 중쪽 설치. C4가 빗나갑니다. 그렇죠. 아, 일부러 소파 옆까지 딱 붙어주면서 아루카제 선수의 이 역할은 끝났어요. 설치가 되는 순간 그냥 그렇죠. 승률이 거의 90% 95.8%로 예. 봐도 돼요. 정말 다 나가 있던 이 타이밍을 잘 노렸습니다. 아, 이거 빈집 탈론... 처리가 정말 제대로 네. 성공을 했죠. 예. 국경이 또 이렇게 가능한 맵이기도 하고요. 그니까 이제 끝나고 말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글라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네, 소리만 들으면 돼요. 뭐 예. 레펠도 이미 타고 있고 이게 소파 안쪽 깊숙이 설치라서. 오! 아, 보여요, 보여요. 오, 네, 네, 네. 조금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해체가 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옆쪽 벽에 딱 붙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한쪽으로 한 칸을 안 까놨던 것 같죠? 아니면 서마이트가 앉아서 붙여서 좀 더 멀었거나. 약간 타격받은 로이브이. 외벽 쪽에 인원을 좀 카운팅을 하고 싶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와중에. 미사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급히 동쪽 계단으로 진입을 했고요. 예. 이제 미사 선수 대신 발길 카메라 봐주면서 인원들 위치 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CCTV도 아직까지 세어라다가 버텨주고 있고요. 일단 이 방패를 제거하기 좀 많이 어려울 보이는데요. 1층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언더스루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렇죠. 에미트라 선수가 라테로 플로레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서 이쪽 방패를 어떻게 제거할지. 그냥 긁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방패를. 방패를 제거를 하면 뭐하나. 그냥 사람을 제거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위치 확인되었고. 그냥 안 빠지고. 아, 네. 또 한 번 드로닝을 하면서. 예. 왜냐면 사이트 쪽이 있기 때문에 드로닝을 좀 꼼꼼히 해야 돼요. 자, 아루카제가 확실한 설치 위치를 잡으려 합니다. 어차피 또 메피 선수도 이제는 CCTV를 먹은 상태에서 여전히 버티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면 되죠. 네, 마블 선수 위치가 마지막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각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사이트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위치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에어 싸고요. 설치 들어갑니다. 굿볼 선수가 이렇게 허리를 잠궈두면은 뭐 설치를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완벽한 라운드가 가장 많은 샌드박스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한번 저지를 해냅니다. 네, 설치가 이미 된 상태이고. 예. 완벽한 라운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리를 일부러 한 단만 살짝 토독 쳐놓고.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저쪽만 봐라. 중앙복도 쪽만 봐라. 저쪽은 내가 잡아놨다. 일단 극악을 피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버티컬로 보고 있는 아루카제. 이게 시즈죠. 예, 거의 뭐 트루먼 쇼였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인원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디? 버스 창문 뛰어내렸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버스 창문에서 이제 데인지를 밟고. 자, 안 풀립니다 탈론. 그새 와서 데인지를 설치했네 라는 생각을 했겠는데요. 좀 잠겨 있는 걸로도 보이다 보니까 요새 뭔가를 하긴 힘들죠. 미사 빠지더라도 서버실로 빠져야 됩니다. 나중에 아마 CCTV 버티고 있었던 세어라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CCTV 밀리면 다시 무기고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경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미사 선수가 충격 수류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설치를 직접 1층에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올라오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C4 제대로 넘어가 더블킬이 과연 날까요? 한 명은 잡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방금 똑똑한 플레이였죠. 전화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자, 대처. 근데 하드브리스가 그때는 일단 벽은 열리지 않아서 그나마 로이브 선수가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2대1 설치 들어가면 1대1입니다. 무슨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었어요? 설치하고 커버보는 없어서, 인원 잡아야 돼요. 네, 10호가 없어서 이거 사서 커버보는 인원 잡는 게 사실 뭐 사무실 창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며. 태밍! 와! 태밍! 와, 그래도 시도 좋았네요, 로이브이. 예. 거의 기다리고 있어요, 팀원들. 무기고 쪽 혹은 CCTV 쪽 들어오는 인원을 기다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혼자 가면은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릭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데미금 버텨냈고요. 알고 있어요. 일단 가두고 있으니까 팀원들의 도움을 좀 더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세어라 선수가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둘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세어라 선수가 제발 나 좀 도와줘. 노마드까지 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벽이 강화돼 있어서 그나마 오래 버티고 있어요. 한 장을 노리십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세어라. 도와줬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도와줬어요? 아래에서 언더 10% 도와주긴 했는데 마무리까지는 좀 힘든 상황. 그래도 이거는 커노스 롤샷으로 지금
포이 선수가 1벽을 열어놓고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명을 네. 상대해야 되는데요. 자, 4점! 4점째입니다. 예, 4점이 뭔가요? 예. 선수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우, 해킹됐기 때문에 바로 또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아, 5초 전까지 내 새끼였는데. 그렇죠, 본인. 금쪽 같은 네드로니. 아, 덫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아, 그리고 넘어올 타이밍을 예측한 듯 프리파이어를 했어요. 연막탄을 가리고 들어가면서 능력으로 잡아낼 생각을 제대로 했습니다. 글라즈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시야와 함께 결국 CCTV를 밀어내긴 했고요. 아, 거의 뭐 메피 선수 돌진스나였죠 방금. 아래에서 당할 수도 있고요. 와, 미사 너무 좋습니다. 아, 정물 런아웃 통해서 무기고 복도 쪽 레펠 인원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인원수도 유리했고. 아, 국민 자리 있어요. 마블. 어? 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기다리는 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예, 익어서. 아! 들어갔나요? 아, 하지만 끊깁니다. 아, 아무튼 혼자 남아 있는 상황. 혼자서 설치까지 하고 두 명 잡아야 되고 설치 안 와요? 네, 야. 정확하게 그립습니다. 네, 나무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CCTV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 엠트로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운데요. 어깨도 무겁고 발바닥도 조금 따뜻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위치를 계속해서 좀 바꿔줘야 하죠. 아, 로버의 언더수류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마블 언더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동시에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내려갈래? 물어본 거죠. 열어줄까? 열어줄까? 내려가서 리테이크 할까? 언더쿠키 슈탄 왔었어. 내려갔어요? 그쵸, 내려간 거죠? 네. 내려갔어요? 1층에 있는 언더슈탄은 로이볼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일단 도깨비가 마지막 전화를 걸면서 키아를 처단해주는데요. 자, 위치 서로합니다. 굿보이가 카운스를 다시 작은 방 들어오는 것은 세어라가 데미를 잡아냅니다. 자, 디퓨저 들고 있는 세어라인데 위험합니다. 아, 여기서 사실 이렇게 무기구 푸시를 갈 때 이 국보 선수가 이 박스 뒤에 못 있도록 샌드위치 쪽을 하죠. 샌드위치 레펠을 타면 사실 견제가 가능은 한데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힘듦을 겪었었던 상황. 네. 세관으로 낙하했다라는 콜을 받고 CCTV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쪽에 오! 맵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 보관소 외부 복도로. 이거 맵피 선수의 위치가 파악이 아예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미테올라 로이보이. 지금 이제 본인이 놔둔. 야! 과정에 데미과 마블의 트레이드가 났지만 세관으로 푸시를 하고 있었던 로이보이 선수도 잡혔기 때문에. 아, 베피 선수 여차하면 지금 근접알람인가? 마그넷도 있는 것 같고요. 근접알람이죠. 마그넷을 어떻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버티컬을 해서 최대한 위에서부터의 수직적인 이득을 취해보려고 했으나 아, 로이브는 잡히고 말았고요. 네, 이렇게 샌드박스 게이밍! 서로 지금 맵을, 당신의 맵은 나의 맵이다. 예. 마블 선수가 외벽 쪽에 있다 보니까 언더쿠키 수류탄을 활용했고. 근데 그 펄스가! 예! 와, 로이보이 또 혼자서 1층을 들어가서 잡아낸 건가요? 로이보이 선수는 세관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게 네. 분명합니다. 여기 맛있는 게 있나 봐요. 구석에 또 드론 놔뒀을까요? 이제 보통 흔히들 국경에서의 가장 꿀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자리를 CCTV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이보이 선수에게는 CCTV보다 세관이 더 맛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세관이 나쁘지 않은 게 사이트도 환기실이잖아요. 환기실일 때 옛날 옛적도 이제 옛날 옛적에는 환기실 푸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환기실 할 때 세관 푸시라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씨는 또 예전에 스태틱 선수가 한번 보여줬던 각이 때 아, 밀고 들어오기. 근데 그 구하자 하나 잡고 갔습니다. 데미 테일러 막아내지 못하면서 일단 추격하는 탈론입니다. 사실상 방 같은 경우 데미 선수가 저 위치에서 로니로 버티려면 뭐 거의 원탭을 해야 되는 수준이죠. 아마 저기서 발코니 쪽에 드론 두 명이 보고 두 명이나 보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혹시 동쪽 계단 쪽에 인원 있으면은 나가 봐라. 맛있다. 라고 한 것 같은데. 머리. 지금 로이보이 선수가 빠르게 아래쪽을 쏘면서 나와. 네, 아루카 선수를 견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쇼티를 활용해 주면서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 인원수를 이득을 챙기는 건 결국에는 샌드박스입니다. 오우. 데미 1층에서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일단 사이트로 복귀했습니다. 아, 카노스도 체력이 좀 없는 상황이라서. 와, 카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각으로. 그렇죠. 저렇기 때문에 DMR을 활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샌드위치 창문 레펠을 또 타고 있죠.
애들이 창 레펠 타고 있으니까 무조건 폭탄 앞쪽이다. 아 이게 고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디퓨저 설치하는 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연막창과 아. 고이스가 사용되다 보니까 자 맵이 그 사이 돌았는데 이제 돌아주는 걸 빠르게 들켰고 세어라 로리보이 감 잡은 느낌의 탈론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재미나이 사용하는 소리도 있고 먼저 피킹으로 각을 잠그는 엠비 테일러 뭐 이렇게 되면 빠르게 재미나이를 제거를 하던 이득이 있죠. 아 터치군요. 네 이렇게 아 양쪽에서 아, 같이 들어가려고 네, 했는데 지금 딱 분수 밀어줘야 될 타이밍인데 그쵸 샌드박스 게이밍 쐐기를 좀 박는 느낌이 보입니다. 네. 아 근데 부상 당한지도 몰라요 지금 점수가 안 뜨고 워낙 혼잡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소리를 못 들었죠. 근데 이제 어? 뭔 소리가 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린다 싶을 거예요. 뒤쪽 벽도 열렸기 때문에 엠비텔러 선수는 방패 자리로 다시 한번 위치를 변경을 해 주었죠. 야,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지금. 알고는 있는데 네, 그리고 크게 관심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피킹을 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방패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리러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전우회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3세트 결장으로. 와, 뭐 전반전부터 압도적인 좀 흐름을 가져갔고 후반 출발도 굉장히 좋았던 샌드박스. MVP부터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이번엔 매피. 거의 샌드박스 게임은 매피 선수 아로카제 선수가 그냥 주 담당 원투펀치를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우리 박지현 해설한테 듣고 이랬을 때 매피 선수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인게임 상황에서 네, 중요한 브리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뭐 카메라에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사실. 굉장히 말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전달하면서 형들에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피가 이렇게 또 MVP를 받았고요. 아자미 나왔어. 네. 그렇죠. 배내줘야죠. 네. 네. 요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예. 아자미가 사냐 안 사냐. 아직 서재를 들어가서 버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일단. 어, 서재 먼저. 그렇죠. 자산계단 덕주심. 밟으면서 하지만 분명입니다. 그래서 세월아 선수도 오히려 사이트 들어와주면서 설치까지 눌렀지만 아. 살짝 저지. 네 이렇게 아. 탈론. 어, 근데 로이브 선수가 또 마지막에 철조망을 최대한 짧게 밟으면서. 저희 C4가 지금 두 명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층에 있는 자 맵과 이게 사실 아. 이제 논리폭탄 활용하면서 카메라도 못 보겠다 조용히 카우 선수가 Y자복도 들어가면서 주방을 먹어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일단 버티컬을 하려면 로이브 선수가 접착포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매피 선수 블루 계단도 못 밀어내가지고 굿보이 선수가 또 같이 봐주고 있네요. 오! 하지만 주방을 밀어냅니다. 오! 오 미소! 미소! 아니 1층 버티고 있는 인원은 두 명을 잡아내요. 굿보이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고 미사 선수가 일단 빠진 상황이라 복귀까지 가능한 상황. 칠에게 주셔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일단 위치를 찍어주고는 있어요. 에이스도 셀마를 아직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해킹까지 완료를 한 것 같죠. 트랩도어를 열어주는 세어라 선수 써마이. 어, 그리고 아, 발키리 카메라를 지금 매피 선수가 같이 봐주면서 데믹 선수에게 C4를 유도해 준 것 같아요. 감각에 의한 C4. 아 핑이 찍히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살아 있네요. 에치 낙하를 할 거다 알고 있죠. 지금 로비 계단으로 가는지 핑이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로비 계단 두 명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외벽이 없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아, 오, 근데 살아서 오. 들어갔어요. 설치도를 하고. 자, 아. 세어라가 잡히면 위험해집니다. 로비캠이 있다 보니까 예. 엠비텔러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던 것 같아요. 네, 리테이크가 자, 충분히 말고. 가능했던 상황. 와우, 원샷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5창 외부에서 던져서 벽을 안전하게 열어주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지하 로비 계단이 클리어가 확실히 되지 않았더라도 안전하게 벽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발목장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조피아가 벽을 열어주면서 1대1 각을 만들어줬지만 방패를 제거해주면 또 애쉬가 붙어야 되는데요. 파괴탄을 모두 사용한 상황. 빈탕으로 마그넷 소모하고 애쉬가 근데 지금 발코니 외부에 있죠. 화장실 외부. 어, 드레이크 타격. 아 매피 선수가 그 사이에 와서 하지만 또 5창 로비에서 와, 끝까지 빠지지 않고 로비를 아, 잡아냅니다. 오, 방패를 지켜냈어요. 아루카제 어, 매피가 잡아냈네요. 아 방패 때문에 피킹을 할 수가 없고 계단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와 매피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그냥 저 적은 체력으로 어떻게든 부스 양각 라인을 야.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 계속 어그로져서 네. 엄청 약으로져 이러면 충격 수류탄까지 다 그냥 소모해줍니다.
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피킹도 안 해주죠. 체력 없기 때문에 시간만 끌고. 저 정도면 그냥 방패에다가 셀마 던져가지고 어그로 끌어주면서 계단 쪽에 메피 선수를 좀 유도해도 나쁘지 않았을까. 아 메피 낙하했다는 걸 알고 먼저 봤지만 체력 차이가 좀 컸습니다. 머리를 맞긴 했지만 예. 확실히 좀 부담이 크죠. 메피는 뭐 평점 9점 이상 줘야 됩니다. 아, 할 만큼만 하고 갔어요. 예. 아, 이 방패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셀마를 활용을 해서 나오기를 아이고. 유도를 했지만 역으로 잡혀버리고 마는 세어라. 이것도 메피 선수의 어떻게 유산이거든요. 체력을 깎아놓고 갔기 때문에 결국 외벽을 열지 못하고 에이스가 잡혔습니다. 가스탄을 펴져 있을 때 한번 찔러볼까 했는데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덜어줍니다. 저 와마이 막으네. 저거 조피아라. 저렇게 꼭 하는 게 아직도 있네요. 설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오른쪽 위치가 네 이렇게 데믹 2대1입니다. 센터박스가 리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사이트 내부나 외부에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바깥까지 나와서 눈으로 체크하면서 조금씩만 들어와. 너무 빨리 들어오지 마라. 오! 뭐 하는 거였죠? 어 방금 어떻게 잡은 거지 이거? 그냥 후속 후속 예. 그쵸. 자 막은 쪽 올라갑니다. 한번 터졌고 그 사이를 밀고 들어오는 아, 굿보이를 또 아, 보고 있어. 예! 아, 굿보이까지! 그렇죠. 백업을 봐주고 있었던 맵피와 굿보이. 오 완벽한 라운드! 터졌습니다. 완벽한 라운드! 아, 이제 선수의 섬, 수류탄을 위해서 섬수 세어라까지 그 사이에 수류탄뿐만 아니라 인원까지 밀어내면서 마블의 엔트리. 아 그렇게 캐슬벽이 또 쳐져 있는 게 오히려 탈론에게 좋게 다가왔었는데요. 하지만 엠비텔러 선수가 카운스를 잡아내줍니다. 근데 아, 지금 샌드박스가 다른 인원도 아니고 하필 데믹 선수가 잡히는 바람에 근데 워든이라서 그건 불가능해요. 일단 아루카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와중에 엠비테일러! 엠비테일러! 이건 아마 뒤를 보는 드론이 확실하게 놓아져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메피 선수 지금 고민을 했죠 방금 올라갈까? 와! 아 성강이 소용이 없습니다. 워든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에임도 좋아요. 1대1 시간은 꽤 많이 남았습니다. 1대1이지만 메피 선수가 지하로 해서 로비 계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는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다면 사이트를 들었어요. 대충은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들었어요. 너가 와라를 외치는 상황. 아 설치 풀고 교전을 선택한 보이보이 빵 열고 와 메피가 이겨냅니다. 로비 선수도 굉장히 좋은 판단했는데 다 느껴지죠. 여기가 모닥불입니다. 늘 하던 거 여기 원래 지금 헤어로스 있는 위치에 모닥불이 있었는데 저 이제 그 화단 일광역 화단에 올라가서 설치 여기 화단 네. 앞쪽에 있는 화단. 아 또 이제 레펠 타면은 또 10%까지 날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레펠 왜 타는 소리 들리면 그렇죠.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이게 미사 선수가 기압탄 설치해 주고 나서 뭐 차고 쪽에 하나 뭐 여주가 하나 했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어디서 노바코 지가 쫓아오는 인원을 피해서 아 어찌됐든 세어로스 잡히긴 했지만 일광시 푸시를 선택을 했던 만큼이나 주방 먹고 일광시 푸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아 위치를 파악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버티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분각을 만들어주는 와우 굿보이! 일부러 총 쏘면서 소리 숨겨주고 어그로를 계속 끌어주고 카노스가 사냥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잡을 것 같은데요. 와! 그냥 잡혀버렸어요! 굿보이! 완벽한 라운드! 와, 팀의 큰형과 팀의 막내가 힘들었겠네요. 아, 예.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방탄 캠이라고 말할 뻔하다가 네. 예. 방탄 프로스트 탭은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놓쳐서요 근데? 살아서 갔어요. 하지만 복귀하는 루트까지 결국은 두 번째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안 된다? 두 번째까지도? 아 이거 마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게임하기 싫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세어라가 되게 잡힙니다. 아 이거 디몬캠도 그냥 놔두고 빠르게 진입을 해서 1층을 버티던 세어라 선수의 뮤트 10%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또 뇌크다 보니까 솔리스 혼자 남았어요. 아 또 논리폭탄으로 확실하게 1층에 있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그냥 솔리스 확실하게 잡고 가자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스탄을 하나씩 사용해주고 있는 로이보이. 지금 사실상 3명의 위치가 모두 나왔어요. 지금 스모크는 반벽 뒤에 있다, 방패 뒤에 와마이가 있다, 그리고 1층에 솔리스가 있다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 스모크도 힘듭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스모크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아루카지 선수가 왼쪽 각을 잠그면서
이게 지금 설치를 막을 방법이 없죠. 스모크가 없기 때문에. 아, 솔리스가 지금 1층에서 교전하느라 설치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1층을 내려가서 2층을 또 올라온 카노스. 자, 마블과 함께 3대2로 싸울 수 있는 탈론입니다. 다만 이미 외벽을 시원하게 열어두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유리한 앵글을 잡고 있었던 상황. 결국 서재 내부로 리테이크를 할 수는 좀 모험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이제 로이블 선수의 C4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가냐. 미리 C4, 미리 C4 제대로 들어갑니다. 와우. 자, 디퓨저 떨어뜨렸고요. 요. 자, 그런데 또 이걸 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진짜 총으로 풀어내고 있는 매피. 오, 매피 트리플 킬이에요. 그냥 나머지 세 명을 다 잡았네요, 일단. 2층을 다 혼자서 밀어냈거든요, 지금. 디퓨전 사이트 내에 있습니다. 한 명 위치 확인했고요. 예거 위치를 매피 선수가 와, 이걸 마무리 또 이겨냅니다. 아, 또 빠졌네요, 빠르게.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네,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자,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경기 아직 안 끝났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난 생각도 함께 상대방이 다 가야겠지 하면서 설치한 카메라라가지고 좀 소름이 돋습니다. 아, 지금 약간 발키리를 뒷전으로 두고 노마드 기합사만 설치한 상태로. 그래도 굿보이 선수가 지하를 먹어놨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방 쪽 들어갈 때 해치에서부터 아래에서 오버시포 하는 거는 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미사 결국은 본인이 그 데저트 이글로 뚫어놓은 각으로 데미크를 잡아낸 것 같아요. 오! 15초! 3대2 상황 한 명 남았습니다! 위에 있는 이사 혼자. 아, 이렇게 되면 주방. 아, 귀엽단 소리! 이제 위치를 알아요! 설치하면 열린 벽에서 이미 각을 잠그고 보고 있네요. 시포가 있긴 하지만 던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던지게 거리가 먼 상황. 자, 그래도 미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발목장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벽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샌드박스 게이밍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아, 정말 탈론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탈론 입장에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다 왔다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탈론이고요. 그렇죠. 라스트 차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은 이제 뭐 매피와 데믹을 영입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실을 결국에 맺었습니다. 자, 샌드박스의 MVP가 선정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설마? 야, 이번에 굿보이! 아, 이번에 그렇죠. 굿보이. 근데 사실 굿보이가 이렇게 막 좀 안 풀릴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드디어 좀 별장에서 털어낸 것 같아요. 이제 또 손도 많이 풀렸고. 네. 확실히 굿보이 선수가 최근의 모습에서는 뭔가 임팩트는 못 보였지만 하지만 별장에서만큼은 담당이 되어서 네. 잘 마무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